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때는 1994년 5월이 어느 날이었었는데 난강리 기차역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수만 명의 여객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기차역 문어구에는 한 벤츠 차량이 떡하니 서는 거였답니다. 그 당시 벤츠는 지금으로 놓고 보면 거의 롤스로이스 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끌고 이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그러한 벤츠는 보통 사람들이 이목도 끌기는 하겠지만 그 도둑놈들이 주의력 또한 화끈하게 끌겠죠. 기차역 부근에서는 요 몇 명의 도둑놈들이 벤츠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데 이 차량 문이 찰캉찰캉 열리면서 이 조수석과 뒤에 회장님 자리에서는 두 남자가 척 내리는 거였었는데 한 놈은 키가 크고 이 덩치도 좋고 다른 한 놈은 키도 짤막하고 뚱뚱한 몸매를 가진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키가 짤막하고 요 뚱뚱한 놈은 서판구역에서 큰 호텔을 하고 있었던 사장이었었는데 류팡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류팡즈의 겨드랑이에는 이 엄청 큰 가방이 끼워져 있었는데 이놈은 지금 광저우시에 가서 이 음향기기를 구입하려 떠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호텔 안에서는 이미 연회장을 만들기 시작하던 때였다고 하는데 결혼식도 올리고 환갑잔치도 하고 그러한 게 처음으로 이 호텔 안에서 진행되던 때였었는데 하여 류팡즈는 음향기기를 구입하려고 10만 위엔이 거금을 갖고 떠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이랑 많이 다른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고 이 구입하게 되면 바로 갖다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광저우고 뭐고 친히 찾아가서 이 자기 눈으로 보고 현금을 내고 구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그 당시에 10만 위엔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 하여 류팡즈는 요 가방을 꼭 안고는 누가 뺏어가기라도 할까봐 요 조심조심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맨날 도둑질을 일삼아왔던 놈들은 한눈에 딱 봐도 저 가방 안에 거금이 있다는 걸 눈치챘겠죠. 그러자 이 도둑놈 몇 명은 구석에서 힐끔힐끔 쳐다보며 작전을 짜고는 들어가는데 아이고 실례합니다 형님. 혹시 떠올리 구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가 지금 농촌에서 금방 올라와서 노가다를 좀 해야겠는데 이 길을 알아야 말이죠. 이 도둑놈은 류팡즈를 보며 물어봤지만 네, 이 류팡즈는 본체만체도 안 하고 자신이 가방을 더더욱 꽉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곁에 함께 있었던 보디가드가 이 대충 알려주고 또다시 조용하게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는 거였었는데 네, 그러자 이 뒤에서 류팡즈의 가방을 도둑질하려 그리고 준비를 다 마쳤던 놈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데 왜냐면 류팡즈 이놈도 이곳 기차역이 어떠한 험악한 곳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요 경각심을 바짝 높인 건데 아 그러자 도둑놈들은 급해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 거의 다가왔었고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을 이 다 써볼 시간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왜냐면 류팡즈 저놈이 이미 자신이 얼굴을 다 봐왔었기에 기껏해야 이제 한 번의 기회밖에 더 없겠는데 아니면 이러한 놈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은 수상하다는 걸 대뜸 눈치챌 테니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겠는데 그 가방 안에 돈이 많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으면 이 강도질을 해서 빼앗으면 간단하지 않겠 했냐고요. 필경 이 도둑놈들은 다섯 명이었었으니 무조건 이길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 기차역 경찰서 서장 옌충민이 웬나 일당한테 정해놓은 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 도둑질은 가능한데 강도질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면 도둑질은 이 그나마 폭력에 안 속하고 기술에 속하잖아요. 하지만 강도질 같은 경우에는 이 류팡즈 같은 놈을 예로 들자면 10만 위엔이나 그냥 빼앗기려 하겠습니까? 무조건 온 힘을 다해서 반항을 하겠는데 그러면 이 어디를 한 군데 쑤셔놔야겠죠. 중국에서는 말입니다. 어느 기차역에서 도둑질을 당했다는 얘기는 엄청 많지만 이 어느 기차역에서 강도질을 당했다는 얘기는 거의 없는데요. 그게 바로 경찰들이 그 도둑놈들과 다 짜고 치고 하는 거고 내려진 룰이기 때문인데 그리고 경찰들이 내린 두 번째 룰이라면 하루에 일정한 량의 도둑질 건수를 이 초과하면 안 된다 였었는데 아니면 도둑질 건수가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면 민원이 많아질 테고 이 위쪽에까지 올라가서 시끄러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여 일정한 양이 도둑질은 이 경찰서에서도 눈 감아주고 또 그놈들한테서 뒷돈도 받아먹고 요 한통 속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강도질은 안 되고 시간은 얼마 남지도 않았고 도둑놈들은 단번에 필살기를 날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필살기 궁은 바로 이러했다고 합니다. 두 도둑놈이 그 류팡스와 보디가드 앞에서 이 서로 마주향하여 다른 방향을 보며 걷다가 어깨를 툭 하고 부딪히는데 너 눈가리를 똑바로 못 뜨고 다니니 쓸데없으면 아예 그냥 확 파버릴까 보다. 그 중에 새로운 놈이 아까 길을 물어봤던 그 도둑놈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욕지거리를 늘어놓는데 뭐요? 분명 당신이 앞을 안 보고 이 내를 먼저 친 게 아니오. 아까 길을 묻던 놈은 매우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새로운 놈이 다짜고짜 주먹을 쾅 하고 미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놈들은 이 진짜로 주먹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한 방에 아까 길을 묻어보던 놈이 코피를 툭 터뜨리고 이어 툭툭툭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류판즈는 또 갑자기 정의감으로 활활 불타오르는데 왜냐면 아까 저 농촌에서 올라와서 이 노가다를 하겠다던 총각은 그나마 면목을 아는 사람이라고 순간 착각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하여 류판즈는 자기도 모르게 급급히 달려가서 그 노가다 총각을 도와서 막 뜯어 말린다고 합니다. 이어 겨우 뜯어 말리고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자신이 자리로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어라! 그 자신이 10만 위엔을 넣은 가방이 없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제야 이는 놈들이 작전 수법에 말려든 거란 걸 알아채고 돌아섰는데 이 놈들이 기다려주겠습니까? 이미 냅다 도망을 쳐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당연히 먼저 경찰서에 가봐야겠죠. 이 류팡즈는 조폭 건달도 아니었기에 그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부터 하는데 돈이요. 제가 돈을 도둑지 마쳤습니다. 10만 위엔이 현금을 도둑지 마쳤습니다. 류팡즈가 경찰서에 도착한 시간도 요 애매한 게가 점심 11시 좌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경찰들은 다들 점심 먹으러 떠나고 없었고 왕위에라고 부르는 경찰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만약 중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였었더라면 이러한 상황이면 어땠을까요? 네, 정말요? 어쩌다가요? 빨리 가봅시다. 먼저 현장부터 달려가서 이 확인을 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왕위에는 뭐야? 조급해하기. 배불 조급해하니? 10만 위엔이면 뭐? 에? 앉아라. 여기 찬물이나 마시면서 어디 자세하게 진술이나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는 제가 뭐 중국 경찰을 디스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건데요. 그 뭐 잃어버린 게 자신이 돈도 아니고 남이 돈인데 자신이 일처럼 해주겠습니까? 또한 이 왕외란 놈은 또 다른데 왜냐면 그 외나 일당한테서 맨날 따로 뒷돈을 더 받아먹고 또 따로 해주는 일이 있는 놈인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기차역에서 돈을 도둑질 마쳤다는 신고가 나오게 되면은 이놈이 선에서 제일 먼저 덮어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하여 류쌍이 이 왕외한테 매달마다 자신들이 수입에 따라서 아주 소량의 보너스를 조금씩 더 챙겨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태도는 시큰둥해 있지만 왕위의 이놈은 속으로는 지금 웃음집이 아주 흔들흔들한데요. 10만 위엔이라 그럼 내한테 요번 달에 보너스가 요 몇백 위에는 더 붙겠네? 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조급해하지 말고 앉아라. 우리 먼저 이 사건 기록이나 먼저 적어보지 뭐. 뭐? 그러자 류팡즈는 욱해나는데 아니 지금이 도둑놈을 검거할 황금 시기가 아니니 이 시기에 가서 현장 조사를 안 하고 뭐? 사건 기록을 쓴다고? 너 뭐하는 놈이야? 경찰이 맞니? 에? 그러자 말입니다. 왕위는 재상을 딱 하고 치면서 일어나는데 너 지금 경찰을 대하는 그 태도가 뭐야? 일개 노백선 주제 지금 감히 경찰을 모욕하겠다는 게야? 어떻게 지금 당장 진실방으로 쳐넣어줄까? 왕위는 다짜고짜 경찰봉을 확 꺼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마동석 형님이 진실방은 한국에선 그냥 영화 속의 에피소드겠지만 그 중국에서는 매개 경찰서마다 다 있는데 문제는 경찰이란 놈들이 마석도 형사처럼 이 나쁜 놈만 진실방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돈 없고 힘없는 백성들까지 그냥 마구마구 다 집어넣는다는 건데 그제야 류팡즈는 제대로 겁을 먹고 이 고분고분하는데 자 10만 위엔이라 자 첫째 10만 위엔이 뭐 잔돈도 아니고 너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난 건데 그 돈이 출처를 증명하고 둘째 네가 잃어버린 돈이 뭐 10만 위엔인지 10위엔인지 우리가 알 게 뭐야 그게 정말로 10만 위엔이란 걸 은행에 가서 증명이나 떼와 봐라
뭐요? 류팡즈가 지금 신고를 하러 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오히려 수사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위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러한 역할이고 그의 선에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인민들이 세금으로 먹고 살며 인민들을 해치는 해충 같은 놈들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는 뭐 종일이가 재미짜고 지어낸 거가 아니고 실제 중국에서 이제까지 쭉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해가 갈 겁니다. 만약에 이때 힘없는 보통 노백성이 없었으면 그 자신이 가슴만 탕탕 치고 아파하면서 끝날 텐데 네 오늘은 아닌데 오케이 좋다 이놈들아 너희네 두고 봐라 류팡즈는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갈면서 일어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위에는 두고 보라고 좋다 야 이놈아 마음대로 달려라 내가 경찰인데 네 같은 하찮은 백성 따위가 뭐 어쩔 건데 하하하하 왕위에는 아주 기고만장해 하면서 그 류팡즈는 놀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류팡즈는 경찰서 문을 나갔지만 어디론가 띠띠띠띠 전화질을 하면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였었는데 이 핸드폰으로 뭐라 뭐라 하면서 그 경찰서 안을 히끔히끔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왕위에는 헥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너가 사람을 찾아 그래 얼마든지 찾아봐라 여기가 경찰서이고 내 나와 바디인데 내 어디 눈 한번 깜빡하나 봐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류팡즈 이놈은 뭐 떠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왕위에는 이 경찰서 안에서 해바라기나 딱딱 까면서 이 곁에 경찰들과 히히닥닥 거리는데 그리고 얼마 뒤 경찰서 앞에는 벤츠 차량 한 대와 이 산타나 차량 네 대가 척 도착을 하는 거였었는데 이 차량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 큰형님과 이 부하들이 찰캉찰캉 하고 차 문을 열고 내리는데 이 조폭건달 무리 큰형님은 웬만한 큰 인물이 아닌데 이름은 왕준잉이라고 부르는데 이 흑사회 바닥과 정계 다 깊게 뿌리를 내리 인물이라고 합니다 하여 이분은 현재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진짜 사진도 있지만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초상권을 지켜주겠습니다 그 당시 준잉의 분위기가 이 가상사진만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껏 웬만한 이야기에서 나온 빌런들 중에서 이 웬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한 놈은 이놈이 처음인데 이 왕준잉은 지금도 하이빈에서 세지만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대체 얼마만큼 세냐면 지금부터 나오는데 어라 뭐야 저 시꺼먼 것들은 왕준잉이 경찰서 문 앞에까지 오자 이 왕위에는 휘둥그레해졌다고 합니다 딱 봐도 조폭건달들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이거 감히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건가? 준잉이 경찰서 문 앞에까지 도착하자 이 류팡즈는 그 준잉이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며 이리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이 준잉은 이 담배를 빨아대면서 얘기를 다 듣더니 류팡즈 어깨를 툭툭 치면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왕위에는 그래도 콧방귀를 뀌면서 아주 느슨하게 앉아있는데 이 문이 발칵 열리면서 주인잉 일당이 척 들어오는데 거의 열 서너 명이나 되는 놈들이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쫙 차려입고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깡패다! 이것들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막 들어와! 에? 너희들 확 다 잡아 쳐 넣어줘! 왕위가 먼저 고래고래 소리부터 질러보는데 하지만 주인잉은 계속해서 째려보기만 하면서 또 시가 담배 한 대를 척 뽑아서 입에다 꼬아 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라? 이 깡패놈이 지금 누구 앞이라고 감히 담배를 꼬아 무고 에? 왕위가 지금 이 손을 쳐들며 귓방망이 한 대를 날리려고 하는데 이 곁에 부하놈이 확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날아오는 거는 다른 한 놈이 날린 귓방망이였었는데 짝! 아야! 이놈들이 감히 경찰을? 이 왕위가 이 권총을 빼들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자자자자 놈들이 이미 대여섯자리 권총들이 이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왕준잉의 부하들은 지금 다들 몸에다 권총을 차고 그 경찰서에까지 쳐들어간 거였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이, 종이다야, 그건 너무 갔다. MSG가 좀 심했어 라고 하실 텐데 네 하지만 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94년도에는 충분한 일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흑사회 바닥에서만 쓴 게 아니고 정계 쪽에서도 이 웬만한 백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 이 시기에 웬만한 일당도 이 정도의 실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준잉은 대체 어떠한 뒷배경이었었기에 이 정도로 살판친 거였을까요 나중에 이놈이 실제 뒷배경이 나오는데 그 다섯 자루의 권총 총을 보자 왕위에는 순간 떡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는 주인잉은
피식 웃는데 이 류팡즈가 와서 신고를 했는데 걔 똑같이 접수를 해줬다며. 너 같은 피레미는 이 내랑 얘기할 자격도 아니 된다. 너네 대가리 어디 있니? 안내해라. 에? 예? 대가리? 아, 그 우리 경찰서장님을 그런다. 왕위에는 이미 그 주인이 기세 제대로 꽉 눌려서 눈치를 슬슬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경찰로서의 가오는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야, 형님에 그래도 여기 경찰서인데 너무 이러시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차. 그러자 주인은 그 왕위한테 딱 한마디를 하자 이놈은 제대로 찔러오면서 다짜고짜 기란내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이, 너가 지금 경찰서 안에서 이 쓰레기 같은 경찰복을 입으니까 지금 뭐가 된 거 같지? 어? 근데 니는 바깥으로 아이 나가니 너 경찰복을 벗고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니는 개 똥도 아니다 이놈아. 밖에서 언제 어떻게 죽게 될 건지 그 누구도 모르게 내 만들어줄 수 있다. 어떠야? 어? 그러니 너 같은 똘마니는 내랑 토크할 급이 안 되니까 어서 너네 대가리한테로 안내해라. 그러자 왕위는 눈앞에 이 인물이 자신과 같은 레벨이 아니란 걸 확 느꼈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깽판 한바탕 치고 도망칠 놈들이라면 어떻게 감히 그 경찰서장 앞에까지 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어 왕위는 짱 하고 맞은 자신이 볼따구를 슬슬 어루만지면서 놈들을 데리고 2층의 경찰서장실로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난간구역이 경찰서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경찰서장은 그 뒷배경이 빵빵하고 성질도 난폭한 옌충민이었었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과연 옌충민이 빽이 더 셀까요? 아니면 왕주잉이 빽이 더 셀까요? 또한 이 일은 과연 웬난과 어떠한 관계가 있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